730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줄여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야 중앙당 차원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새누리당은 충청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충청을 이겨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권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장을 날려주셔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야 대변인단은 광주 광산을의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 후보의 남편 남모 씨는 자신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체 명의로 충북 청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상가 7곳과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체 명의로 경기도 화성 신도시의 오피스텔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쳐서 30억이 넘는 규모인데 권 후보가 부동산 매매업체의 주식 액면가인 1억 4천만 원만 신고한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자신의 과오는 가벼운 실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 정의를 외치니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거용 흠집내기 중단하십시오. 권 후보의 남편은 SBS와의 통화에서 법인의 경우 주식 액면가만 신고하게 돼 있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신고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섭입니다.